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이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규입니다. 7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좁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그 누구도 is so fierce. 그렇게 격노함으로써 that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를 대열 감히 steal him off 그를 휘젓게 하지 난이니까 못한다죠. 그래서 실제 이 난이 이거 someone 이렇게 되면은 이게 so가 아니고 이제 to가 되겠죠. 예, to 용법으로 되겠죠. so that가 아니고 who 누가 된 그때 is able to 가능하겠느냐 뭘 stand 서 있는 것이 before me 내 앞에 하나님이 격노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설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Who 누가 has prevented 막아서겠느냐 이 나를 바로 아이 내가 I should repay 값을 치르겠느냐 그거죠. 힘 그에게 이 데트가 실제로는 이 값을 치르는 거에 대한 이 IO, DO 구조로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화수애벌을 그 어떤 것도 is under the whole heaven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is mine. 내 것인데, 내가 값을 치르고, 얻어오겠느냐? 라는 얘기죠. 아이, 나는, we are not conceal, 감추지 않는다. His pulch, 그의 할당량을, 노할 또한, his power, 그의 힘을, 노할 또한, his complete portion, 그의 확실한 몫을 후 누가 큰할수 있겠느냐죠? 뭐를 discover 벗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를 the face of his garment 그의 얼굴을 여기서 garment는 옷이라는 뜻이 아니죠? 뭐 가면 이렇게 이제 보실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는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 피부를 벗겨서 또는 후 누가 큰 컴투 들어갈 수 있겠느냐 힘그 안에 with this double braid 굴레를 가지고 그 안에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죠. 후, 누가 큰 오픈, 열어 지킬 수 있겠느냐? 더 도어스, 그 문을, of his face, 그의 얼굴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문이라는 건 이게 뭐죠? 아가리를, 이란 뜻이죠. His teeth, 그의 이빨이 are terrible.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Round about 그입 주위에 있는.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죠. His scales 그의 비늘이 are his pride 그의 자랑거리 이거를 shut up 이것이 이제 원래는 뭐에 닿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는 달라붙어 있다. 클링에 가까운 거예요. 투게더 서로 간에 밀착되어 있는 거지. As the clothes sear, 봉인한 것 같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구나. 라는 뜻이죠. 원, 누군가가 is so near, 그렇게 가까이 to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것에. 아, 이거 누군가로 하지 말고. 그 하나가 그러니까
비늘 하나하나들이 다른 것들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하여 노엘 공기조차도 큰 컴 뚫고 들어갈 수 없구나. Between them 그들 사이를 대이 그것들이 are joined 서로 결착되어 있어서 one to another 서로 간에 대이 그것들이 stick 찰싹 달라붙어 있구나 together 서로 that 그리하여 대이 그들이 could not be sundered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 나뉜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By his needings 그의 재채기에 의하여 light 빛이 does shine 빛나게 되고 이 두는 강조의 두 조동사죠. shine을 강조하는 and 그리하여 his eyes 그의 눈이 are like 뭐뭐 같다 라는 거죠. 뭐 같다? The eyelids of the morning. 새벽의 눈꺼풀 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아침의 눈꺼풀은 떠지는 거죠. 밤에 붙어 있다가. 예,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열리는 눈 같구나. 라는 얘기죠. Out of his mouth. 그 입 밖으로 고 튀어나가는구나. Burning lamps, 불타는 등, 그러니까 불이 환한 등불이란 뜻이죠. And 그리고 sparks of fire, 불꽃의 불이죠. 불, 불의 그 플레임이죠. 그 빛나는, 팍팍 튀기는 그것이 leap out. 막 솟구쳐 오르는구나. Out of his nostrils, 그의 코를 떠나서 고스 나가는구나. Smoke, 연기가 as out of a searing port, 그러니까 펄펄 끓는 냄비나 cauldron, 가마솥. 해서 나가는 것처럼 his breath 그의 호흡이 kindles 불을 붙이고 코스 석탄들을 그리고 flame 불꽃이 goes out 튀겨져 나간다 of his mouth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우리 그 동양의 전설도 그 용이 입을 통해서 불살르는 그 불이 확 튀어나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n his neck, 그의 목에 remains 남아있는 뭐가 strength, 그의 힘이 그리고 sorrow, 슬픔이 이제 turned, 돌이켜 into joy, 기쁨이 되도다, before him, 그 앞에서. The flakes, 그 조각이, of his flesh, 그의 살 조각이, are joined, 달라붙어서, together, 서로 간에, 그리하여 they, 그들이, are firm, 단단히 되고, in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살들이 붙어서 they, 그들이 could not be moved, 떨어져 나가지,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못한다. His heart, 그의 마음이 is as firm, 단단하기가 as a stone, 돌같이 되어서 예, 아, as hard, 얼마나 단단한지,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 구조죠. Piece of 그 조각처럼 뭘
네덜, 뭐 아래의 마일스톤, 직영표의 아래 이정표 아래에 있는 그 조각처럼 단단하구나. When 뭐 한 때에 he 그가 raised up 일어났을 때 himself 그 자신을 일으켰을 때죠. The mighty 그 힘이 are afraid 두려움이 되었으니 by reason 무엇 때문에 our breakings 그 깨뜨림으로써 they 그들이 purify 정결함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더 sword 그칼 of him 그의 그 칼이 대 바로 뭐냐면 레이스 놓아준 에팀 그밑 그가 소지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 칼이 요게 큰 주어죠. Could not hold 머무를 수가 없구나. 또한 더 스페어 창도 마찬가지고 더 달트 화살도 마찬가지고 노알 더 할버전 그 갑옷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히 그가 이스템스 이게 뭐 존경하다 그런 뜻이기 지금 여기서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언 철을 그러니까 쇠죠 쇠를 as straw 밀집처럼 그리고 브라스 동을 as rotten wood 썩어빠진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The arrow 화살이 큰난 make 할수 없어요. 힘 그로 하여금 플리 도망가게. 그러니까 쇠를 쇠로 안 보고 밀집처럼 여기는 판이니까 쇠로 만든 화살이 그를 상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살가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슬링스톤, 물맷돌이 are turned, 돌아서 with him 그와 함께 뭐로 with stubble 먼지처럼 즉그 추수 때 까불는 지푸라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은 우리가 조약돌이라고 하죠. 반들반들 빛나는 돌이에요. 아주 강도가 높은 거죠. 그것들이 덤불처럼 변하니까 위협을 가할 수가 없죠. 달츠 화살이 are counted 뭐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As stub 검불처럼 그리하여 히 그가 laughed at 비웃었어요. 더 쉐이킹 부르르 떠는 걸 어버 스페어 창이 날라오면서 부르르 떠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모게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좁게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